먹어도 돼요? 예, 먹어도 돼요. 안녕하세요. 시의 십류 말하게 쓰기 김학수. 네. 오케이. 또 문장 카드 다 맨날 하나만 하네. 딱 봐 칠까요? 딱. 민주가 뭘 하지 마라. 오, 알았어요. 나 깨우 배웠어요. 그래서 뛰지 마라. Don't run. Don't run. Don't run. 그랬더니 I won't. Okay. 그래서 뭐라 그랬더니 Don't run. 그랬더니 I won't. 그다음에 또 뭐 하지 말라 그러겠네요. Like. 소리 지르지 마. Don't shout. 뭐라고? Don't shout. 뭐라고요? Don't shout. 그랬더니 Okay. 다음 Don't kick, please. Don't kick, please. 그랬더니 I'm sorry. I won't. I won't. Okay, 자 설명할게요. Okay, 그래서 don't run의 뜻이 뭐였어요? 뛰지 마세요. 뛰지 말거라 이런 뜻이었죠. 그래서 지금 민주가 이번 호에서 배웠던 게 뭐 하지 마라라는 말과 시키는 말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뭐 사과를 하고 와서 안 하겠다고 얘기하거나 안 하겠다고 얘기하는 이런 것들을 배운 거예요. 그럼 don't run이 왜 뛰지 말아라가 되냐? run의 뜻이 뭐예요? 달리다. 그래서 달리다, 뛰다라는 뜻이죠. 뭐 똑같은 뜻이니까. 그러면 무슨 시인데? 오케이. 그래서 시 네 가지 무슨 시? 바다 시, 이름 시를 꾸며주는 어떤 시, 하다 시를 꾸며주는 어찌 시. 그러면 뛰다라는 뜻이니까 당연히 무슨 시겠어? 하다 시고, 하다 시에 뭐가 숨어 있는데? 어디 말도 안 되는 소리. 비동사는 따라 아예 다른 종족이고요. 해 뛰다는 하다시니까 안에 뭐가 숨어 있는데 두가 숨어 있다 했죠. 두의 뜻이 뭐기 때문에 하다란 뜻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궁금하면 그러면 don't run 말고 run 이러면 무슨 뜻일까? 이건 뛰어라 이 뜻이야. 뛰어라. 근데 뛰어라 하고 싶어. 뛰지 마라 하고 싶어. 뛰지 마라란 말을 하고 싶다. 그럼 이 속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돼? 뭐뭐 하지 않는다는 뜻의 not을 넣어줘야 되는 말이야. 근데 not이 그냥 혼자 들어가지 못하고 이 속에 숨어있던 누구랑 합쳐져서 do랑 합쳐져서 뭐가 만들어진다? don't가 만들어진단 말이야. do not이야 원래. do not인데 do not을 줄이면 뭐가 된다? don't가 되고 don't 뒤에 무슨 시가 오면? 하다시가 오면 뭐뭐 하지 마세요가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안 할 거라고 뭐라고 대답하고 있어? I want 이러고 있지. 그럼 이거 want는 일단 뭐에 줄임말이냐면 want가 일단 I want가 I will not에 줄임말이야. will의 뜻이 뭐뭐 이건 할 것이다 말이야. 할 것이다. 근데 내가 뛰지마 그랬는데 난 할 건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안 할 건데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will하고 not하고 줄이니까 요렇게 will은 할 것이던데 will not은 뭐로 바뀐다? not이 들어가기 때문에 반대되는 뜻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will not을 줄이면 뭐가 된다? want가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는 shout의 뜻이 뭐예요? shout 또 모르죠? shout 소리 지르다. 그러면 shout 이러면 소리 질러 이 뜻인데 소리 질러란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소리 지르지 마라 라고 하고 싶단 말이야. shout이 소리 지르다란 뜻이니까 무슨 시고? 하다시고 하다시니까 안에 뭐가 숨어 있다가? 두가 숨어 있다가 not이랑 합쳐져서 뭐가 되고? do not이 don't가 되고 don't 뒤에 하다시가 오면 하지 말라란 뜻이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조금 다른 말이 나오는데요. 차지 마세요, 제발요. Don't, please. Okay, please는 마찬가지 뭐를
해라 하지 마라라고 뭐 할 때 쓸 수 있는 말인데 시킬 때 쓸 수 있는 말인데 please가 들어가면 좀 더 어떤 표현이 된다? 좀 더 공손하고 예의 바른 표현이 되는 거예요. 하지 마! 이런 것보다 하지 말아주세요 좀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더 공손하죠. 그런 느낌으로 바뀌는 거예요. please 뜻이 뭐 제발 이런 뜻도 있고요. 뭐 이거 말고 뭐 기쁘게 해주다 이런 뜻도 있는데요. 이런 뜻을 쓰면 공손한 시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킥의 뜻이 뭐예요? 차다도 차다. 이게 차라라고 시키고 싶어? 차지 말라고 시키고 싶어? 차지 말라고. 그렇죠. 차다란 뜻이니까 얘 또 하다시고 하다시니까 안에 두가 들어있다가 나시랑 하면 동사가 되고 돈도 뒤에 키고 오니까 차지 말아라. 래퍼 아니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야, 미안합니다. 자, 근데 미안합니다. 그럴 때 뭐예요? I'm sorry. 이런데 sorry의 뜻은 뭐예요? 미안해. 미안하다예요? 미안. 미안하니, 미안한. 미안한, 죄송한 이런 뜻이야. 죄송스러운 이런 뜻이야. 수고했어요. 그러면 이건 무슨 시예요? 그렇죠. 어떤 시죠? 그러면 나는 미안한 하고 싶어. 나는 미안하다 라고 말하고 싶어. 그러면 무슨 시를 어떤 시를 무슨 시로 바꿔줘야 돼? 하다 시로 바꿔줘야 되겠죠. 어떤 시를 하다 시로 바꿔주는 녀석이 바로 누구다? 비동사는 종류가 뭐가 있고 am, is, are 뜻은 그렇죠. 있다란 뜻이나 또는 이다란 뜻이죠. I랑 쓰는 am, he, is 안녕히 가세요. she, is, it, is he나 she나 it과 함께 쓰는 is, you, we, they, you나 they 등과 함께 쓰는 you are, they are 가 있다. 어쨌든 모습은 다르지만 얘네 다 뜻이 다 똑같다. 지금은 뒤에 어떤 시가 왔으니까 이렇게 합쳐서 미안하다 라는 하다 시가 된 거예요. 나는 미안합니다. 그러면 또 나왔네. I want. 나는 하지 않을 것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민주가 회화 파트에 와서 좀 헤매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복습 열심히 좀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수고했습니다.